개 유자여 의정부에서 열린 전국 신앙송 경연대회 경기도 예선 눈먼 여인이 누런 개의 인도를 받으며 건물로 들어섰다. 대장의 밖에 개는 공손하게 앉았다. 여인은 화장실로 가서 짊어지고 온 가방을 풀어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여인의 차례는 마지막이었다. 몇 번을 맨발로 연습한 대회장 바닥의 감각을 맨발로 확인하며 단상에 올랐다. 아무도 그녀가 눈이 먼 줄 몰랐다. 여인은 창과 함께 시를 낭송했다. 낭송은 다소 서툴렀지만 절절한 한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여인의 차례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개는 눈을 끔벅이며 구석에 묵묵히 엎드려 있었다. 누가 바라보면 개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진 눈, 어진 눈이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어느 착한 사람이 개의 형상을 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여인은 장려상을 타고 개는 다시 여인을 인도해 건널목을 건넜다. 아무도 그 개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묵묵히 엎드려 있던 누런 등과 천천히 끔벅이던 어진 눈. 이름 없는 무수한 성자 중에 하나가 개가 되어 여인을 인도하고 있었다. 저 흔한 우리 누렁이 중에 하나가 되어.